블랙 속눈썹 영양제 두피의 개운함이 완전 다르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 가성비 아이라이너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퀴드 치크의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또 올영 세일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6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올리브영 추천템 몇 가지 가져왔어요. 올영 세일 때마다 뭘 살지 고민이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유튜브로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 코스놀이 블랙 속눈썹 영양제. 요즘에는 옅은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많이 가서 추천템으로 가져왔어요. 약간 묽은 제형의 반투명한 블랙 컬러로 속눈썹 영양제와 마스카라의 중간 정도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이걸 자기 전에 써도 되냐는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낮이나 밤이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컬러가 있다 보니까 저는 밤보다는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하고요. 일반적인 마스카라들보다 많이 묽은 타입이라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고 컬을 잡고 싶다면 얘가 다 마른 후에 뷰러로 찝어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직모인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속눈썹 펌한 분들이나 연장한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는데요. 마스카라 대신에 속눈썹을 또렷하게 연출할 수 있고 아이 리무버 없이도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펌이나 연장이 금방 풀릴 걱정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하다 보니까 마스카라만 너무 이렇게 바짝 올리면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옅은 메이크업 아니면 파데프리에 속눈썹만 조금 강조하거나 속눈썹 컬링만 좀 고정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두피 스케일러 제품인데요.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두피에 대한 얘기를 은근히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굉장히 지성 두피이기도 하고 두피 뾰루지도 되게 자주 생겨서 사실 두피 스크럽을 올영 세일할 때마다 이것저것 사서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그로우어스 시솔트 테라피 두피 스케일러예요. 이게 올리브영 스케일러 1위 제품인데 제가 살려고 할 때마다 일시품절이어서 저는 드디어 써보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딱 한 번 써보자마자 아 이래서 1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형을 보면 이렇게 바다소금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스크럽이 되면서 두피 노폐물을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케일러들이랑 다르게 거품도 잘라서 샴푸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엄청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정수리에 도포한 다음에 샴푸하듯이 충분히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저는 머리 숱이 좀 많은 편이라서 스크럽 알갱이가 크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제대로 안 발려서 좀 불편한데 그로우어스는 스크럽 크기가 딱 적당해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도 되게 잘 발렸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특히 유분이 많이 생기는 앞머리랑 정수리 쪽에 꼼꼼하게 마사지를 하는데요.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두피의 개운함이 완전 다르고 보송함이 유지되는 것도 완전 달라요. 저는 보통 밤에 머리를 감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유분이 너무 잘 생기고 다른 제품들 사용했을 때에는 아침에 바로 두피에 기름기가 돌아서 아침 저녁 머리를 두 번 감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그로우어스 스케일러를 쓰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두피가 답답하지 않고 보송하게 볼륨감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진짜 바로 보이죠. 향도 고급스러운 오디 향이고 여름에도 쓰기 좋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향이라 저는 이제 이걸로 그냥 두피 스케일러 정착했습니다. 저처럼 두피 유분감 고민인 분들은 올영 세일 때 그로우어스 두피 스케일러 꼭 만나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는 거의 제 애착 선스틱 보송한 토코브의 코튼 소프트 선스틱이에요. 제가 햇빛 알러지도 있고 햇빛 화상도 정말 자주 입는 편이라 몸에도 자외선 차단을 꼭 하는데요. 솔직히 선크림 같은 거 바르면 아무리 가벼워도 뭘 바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토코브 이 하늘색 선스틱은 정말 가볍고 보송해서 바른 느낌도 전혀 안 나고 끈적임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파우더 한 것처럼 뽀송하게 마무리되니까 여름에 습기 때문에 찝찝할 때 쓰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써봤을 때 자외선 차단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에 서재페 갔을 때 이거 들고 가서 저도 계속 바르고 친구도 팔에 계속 열심히 발라줬는데 저는 하루 종일 야외에 있었는데도 햇빛 알러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제 친구는 진짜 선스틱이 미쳐 닿지 못한 요 부분만 딱 이렇게 네모나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주의할 점은 어두운 옷에 묻으면 좀 하얗게 파우더처럼 티가 나요.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이거는 몸에 바를 뽀송한 선스틱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올영 때일 때 사서 잘 쓰고 있는 필리밀리 코렉터 브러쉬예요. 둥근 사선 커팅에 부드러운 모가 빽빽하게 차있는 타입이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컨실러나 코렉터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부분 부분 바르기 정말 좋은 브러쉬예요. 저는 요즘에 파데나 쿠션을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 컨실러로 이렇게 조금만 커버하는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덜어내서 이렇게 앞볼이나 코에 사용하는 용도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납작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 영역 딱 잡아서 블렌딩하기도 정말 쉬워요. 그리고 길게 쓸어서 바르기보다는 짧게 톡톡톡 치듯이 바르면 모공을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필리밀리 브러쉬는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클리오 펜슬 라이너. 가격이 저렴해서 예전부터 제가 구매해서 쓰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인 펜슬보다는 좀 슬림한 타입인데 그렇다고 심이 너무 가늘지 않아서 막 잘 부러지는 정도는 아니고 펜슬 타입이지만 시간 지나도 안 굳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지속력도 좋아서 이거 정말 가성비가 좋은 펜슬 라이너예요. 저는 항상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 컬러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이 부드러워서 바닐라 베이지나 크림 아이보리 같은 밝은 컬러들도 애교살에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안 번지지만 리벤아이 리무버 사용하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편이라 이거는 가성비 아이라이너로 정말 추천해요. 또 요즘 제가 빠져있는 립 라이너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하트퍼센트 립펜슬이에요. 컬러가 무려 20가지나 되고 뻑뻑함 없이 부드러운 타입이라 취향에 맞게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20가지 컬러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쓰는 컬러들은 17호 토프 베이지, 2호 크리미 핑크, 14호 캄 핑크, 그리고 8호 클라우디 무브예요. 토프 베이지가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 쿨한 베이지 컬러라서 입술 음영뿐만 아니라 코 쉐딩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고 2호 크리미 핑크는 부드럽고 누디한 느낌, 14호 캄 핑크는 차분하고 뮤트한 느낌, 그리고 8호 클라우디 무브는 깊이감 있는 느낌으로 셋다 립과 치크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까지 쓰기 좋아요. 주름 끼임이나 각질 부각 없이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입술이 건조하거나 텁텁하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없어서 오버립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퀴드 치크인데요. 올리브영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 두 개를 가장 좋아해요. 먼저 누즈 리퀴드 케어 치크는 6호 뮬리볼 컬러를 정말 아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회색빛이 살짝 감도는 라벤더 핑크 컬러인데 제 얼굴에 올렸을 때에는 뽀용하면서 약간 화사한데 차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의 쫀쫀함이 느껴지는 제형이고 컬러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 양 조절은 필수고요. 착색이 좀 있어서 지속력이 되게 좋은 편이고 좀 은은하게 실키한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광입니다. 그리고 피브 하이퍼핏 컬러 세럼 로지코지 컬러는 진짜 자주 쓰는 리퀴드 블러셔예요. 약간 차분한 로즈 브라운 톤인데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컬러가 되게 맑게 올라오는 타입이라 좀 햇빛에 그을려서 건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는 광채가 진짜 확실하게 생기는 편이고 되게 맑고 투명한 세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뽀얗고 부드러운 톤에 발색이 확실한 리퀴드 치크 찾으시는 분들은 누즈 거를 한번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파데프리의 투명한 색감과 맑은 광채, 약간 건강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피브 거를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올영 세일 추천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